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넣어치기, 걸어치기, 접시 이렇게 쿠션을 먼저 치는 원뱅크 샷 어떻게 계산해서 치는지 간단한 이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대 26점, 에버리지 0.6점을 치고 있는데 저는 숫자를 외워서 치지 않습니다. 그냥 당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만 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넣어치기, 걸어치기 숫자를 외우지 않고도 잘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당구 박사 앱 실행하시면요, 맞춤 레슨에도 들어있지만 중대에서만 3쿠션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4구란에 1쿠션, 2쿠션이 있죠. 여기에 중대 3구 기본 기술 20이라고 있는데요, 3쿠션에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치 하나씩만 골라놓은 것이 바로 이 메뉴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앞돌리기의 기준, 제가 지금 처음으로 동영상을 올린 것이 일주일 전에 올린 게 1번인데 급하게 넣어치기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 7번 넣어치기 쉬운 방법.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죠. 이랬을 때 3쿠션으로 어떻게 득점할 것이냐. 이 배치에서는 3쿠션뿐만 아니라 4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원쿠션보다도 차라리 넣어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넣어치기를 정확하게 치고 싶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쳐야 하느냐, 여기에 문제도 제시되어 있죠. 쿠션을 먼저 칠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안 맞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론을 알고 치시면 좀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보겠습니다. 힌트 메뉴 표시하면요. 자, 먼저 이런 배치, 즉 공부터 치는 게 아니고 쿠션을 먼저 치는 배치를 칠 때는 득점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넣어치기를 쳤을 때 득점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과연 넣어치기가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흰 공이 장 쿠션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대칭점이죠. 대칭점에서 내공이 출발한다. 대칭점에서 노란 공의 왼쪽을 맞힌다. 즉, 쿠션에 맞고 노란 공의 왼쪽을 맞는데 대칭점에서 노란 공의 왼쪽을 향해서 맞는 것이다. 이랬을 때 과연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이 빨간 공이 잘 맞아질 것이냐, 그걸 판단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란 공의 왼쪽 평범한 두께, 2분의 1 두께 정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간 공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간 공은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흰 공의 대칭점에서 이렇게 큐를 대고 가늠해 보면, 아, 이것은 두 번째 빨간 공은 자연스러운 경로에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치기만 하면 됩니다. 2번까지 여기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내 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네. 빨간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로 빠질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빠질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보다 오히려 뱅크샷이 넣어치기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나 빨간 공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때 두껍게 넣어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을 때는 얇게 넣어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공부터 치는 것조차도 두께 조절이 잘안 되는데 하물며 쿠션을 먼저 쳐서 공을 맞히는 뱅크샷을 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께 조절을 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해서 맞추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두께가 맞아도 속도가 빠르면 분리각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두께 조절할 생각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쳐서 맞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두께 조절하지 말고 느리게 쳐서 여기에 왔을 때 회전이 죽으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 회전이 약하니까 이리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치는 게 조금 더 확률 높고 실수가 적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공을 겨냥해서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큰 공이 장쿠션에 맞고 이 방향으로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맞으면 넣어치기가 안 되죠. 이 방향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 쿠션에 맞고 이렇게 갈 텐데, 단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흰 공은 점이 아니죠. 빨간 점이 보이는 것처럼 이흰 공은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흰 공이 이 점을 향해서, 이 지점을 향해서 왔다 하더라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부피 때문에 이 위쪽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 공의 왼쪽 끝이 이 점을 향해서 오도록. 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흰 공의 이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오도록, 이렇게 오도록 쳐야 비로소 이렇게 가서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넣어치기가 정확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 또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도 칠수 있고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칠수 있는데,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기 전에 쿠션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이쪽 코너에서 절반 지점을 향해서 회전 없이 치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나와야 될 테니까 이쪽 코너로 와야겠죠. 한번 그렇게 되는지 쳐보겠습니다. 회전 없이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코너로 올줄 알았는데 여기에 왔죠. 생각과는 다르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쳤더니 여기에 맞지 않고 여기에 맞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구대의 쿠션이 고무로 된 쿠션이기 때문에 속도에 의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느리게 치면 반발력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빠르게 치면 반발력이 커지면서 튕기는 성질에 의해서 코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치기를 칠때 똑같은 곳을 향해서 친다 하더라도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무가 공을 튕겨주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을 칠 때는 속도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넣어치기나 걸어치기, 뭐 접시 이런 거를 치는데 시스템, 즉 숫자를 외워가지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쳐가지고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무 쿠션은 속도에 의해서 변화가 큰데 그것을 정해진 숫자를 대입해서 치겠다 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전에 고무 쿠션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런 고무 쿠션의 성질을 이해하고 쳐야 됩니다. 근데 성질을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득점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간단한 원리대로 내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고, 나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의 내용대로 당구대에 공을 놓고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시된 당점, 두시 방향 투팁, 가장 일반적인 당점이죠. 회전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투팁. 그리고 당점이 아래가 아니고
중상단 당점으로 좀 안정적인 당점, 이런 평범한 당점으로 부드럽게 쳤을 때 빨간 공 쪽으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겨냥할 때는 목표 지점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로 흰 공의 왼쪽 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흰 공의 중심이 가리키는 겨냥점은 여기고 나는 회전을 줬죠. 이렇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칠 때는 스쿼트가 일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좀더 밖으로 겨냥해서 쳐야 되겠지만 저는 부드럽게 칠 것이기 때문에 스쿼트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여기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조금 얇게 맞았지만 빨간 공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까요? 흰 공의 왼쪽 끝이 노란 공의 왼쪽 끝과 떨어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흰 공의 중심은 여기, 나는 회전을 줬고, 여기를 겨냥해서 큐를 찌르는데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 이번에는 정확한 두께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치면 굳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선택이 좋았기 때문에 득점 확률도 좋습니다. 세게 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확률도 적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배치에서 빨간 공이 이렇게 돼 있을 땐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자신 있게 득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넣어치기를 부드럽게 치면 대체적으로 이곳으로 간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근처에 왔던 공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20, 30, 세 번째 포인트 근처에 도달한 공은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 이렇게 있지 않고 쿠션에 가까이 있으니까 확률도 높죠. 그래서 이런 공 또한 이 성질을 알고 치면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노란 공의 왼쪽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그리고 흰 공의 중심은 여기 나는 회전을 줬고 여기를 향해서 큐를 부드럽게 내밀면 됩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득점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장점이 뭐냐면 노란 공이 같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4구를 칠때 모아치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쓰리 쿠션을 친다 하더라도 다음 상황이 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뭘 치더라도 칠수 있는 배치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빨간 공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가장 안 좋은 생각이 두껍게 넣어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안 좋은 생각입니다. 쿠션을 먼저 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두께는 평범한 두께가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평범한 두께가 맞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가 빠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평범한 속도와 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로 가는 공이지만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근처로까지 보내기는 속도 조절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 번에 득점이 됐는데요.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 정도에 있었는데,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여기에 있었다면, 이 정도라면, 속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껍게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속도로 치되 당점을 조금 내리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점을 아까는 뭐 3시 방향 2팁이었다면 지금은 아래로 내려서
5시 방향 투팁 정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기도 했고, 이렇게 속도도 빨라지고, 당점도 내리고, 조건이 더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수의 확률이 높아지고, 득점 자체도 좀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5시 방향 투팁에 빠른 속도로, 생각처럼 두껍게 걸리지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두껍게 걸리도록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두께 조절하려고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와 당점으로. 자, 네 번째 시도 하겠습니다. 네번 만에 한번 성공했는데 이만큼 조건이 많이 붙는 배치는 득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높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도 득점이 가능했지만 더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점을 더 내려서 치면 여기에 있는 공까지 득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게 넣어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얇게 넣어치기가 되면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얇게 넣어치기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평범한 두께가 맞더라도 빨간 공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회전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죽어야, 그래야 회전이 빠지면서 서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살살 치는 게 차라리 얇은 두께로 걸리기를 바라는 것보다 살살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많을 필요가 없겠죠. 살살. 오히려 이렇게 치는 게더 득점 확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간 공이 평범한 두께와 평범한 조건으로 넣어치기가 됐을 때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만으로도 득점이 됐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득점이 되는 곳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이거는 반드시 얇게 걸려야지만 득점이 되지, 속도 조절했다고 해서 득점이 될 만한 범위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내용을 알고, 스스로 연습을 해 보시면 넣어치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쳐야 확률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남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당구박사의 앱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두고 기억하기 쉽도록 노란 공은 투포인트 근처에 공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떨어뜨려 놓고 빨간 공은 쓰리포인트 근처에 공 하나만큼 떨어뜨려 놓고 내 흰공은 투포인트와 절반이 만나는 곳 위치를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배치도 연습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구 실력을 빨리 향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박사에 구입하셔서 중대 3쿠션에 관심 있고 중대만 치신다 대대는 안 친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포볼 중에 메뉴 중에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지금은 6개밖에 없지만 20개가 다 들어갈 텐데 3쿠션의 기술 15개 하고 5 and half 볼 시스템 기초적인 지식을 여기에 넣을 겁니다. 이것만 연습해도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대대 점수 25점 정도 그리고 에버리지로는 0.5 정도 중대로는 300점 이상에서 500점 정도 되는 수준의 3쿠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있었던 1, 2, 3 캐럼 대회, 전국 동호인 대회하고 전국 당구장 사장 대회에서 16강에 들어서 큐를 받아왔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예선 첫 게임에 만났던 분이 중대 1000점 치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제가 첫 이닝에 하이런 23점을 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분을 집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알고 쳐도 중대 500점 정도 치는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3쿠션은 잘칠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뭐 숫자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약간의 연습. 그런데 그 약간의 연습이라는 것이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효율이 좋은 연습이라는 것은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3회 정도? 같은 배치를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머리에 저장이 되죠. 대단히 많은 연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구 당구박사 채널 보시는 분들이 300점 이상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25% 정도 되고, 200점, 250점 정도 되는 분들도 25% 정도 되고, 나머지 150점 이하가 50%에서 60% 정도 되시는데, 초급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구박사 앱 이용해서 제가 제시한 대로 연습을 하면,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연습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실력 향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금방 잘칠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인 연습, 정확한 이론 가지고 연습하면 금방 잘칠수 있습니다. 3개월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도 120점 치는 사람이 200점 정도 실력 될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당구박사 앱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이론 가지고 걸어치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